올영 세일 알차게 구매하자. 실패 따위는 없다. 여러분들이 쓰고 있고 저도 쓰고 있는 고기능성에 이 시너지를 조금 더 올려줄 수 있나. 진짜 로션 너무 귀찮다. 그냥 얘를 뿌려만 주면 돼. 굳이 돈 주고 얘를 하나 더 구매할까요? 뭐라고 물어본다면 잘 모르겠어요. 아쉬움이 많이 남아요. 요게 훨씬 더 낫더라고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여러분 2024년 3월을 맞이해서 드디어 올리브영 첫 세일이 다가왔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었죠. 올리브영 세일은 3, 6, 9, 12 이렇게 돌아온다고. 그 중에서 첫 세일인 만큼 제가 알차게 이번 영상 준비를 했는데요. 잘 쓴 제품뿐만 아니라 이건 조금 그랬어요. 이건 조금 무난무난했어요. 이 제품은 조금 저한테 별로였어요 하는 제품들까지도 알차게 가지고 왔으니까요. 자, 지금부터 저랑 같이 올리브영 세일 알차게 구매하자. 실패 따위는 없다. 지금부터 저랑 같이 영상 보러 갈까요?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제품 여러분 많이 봤을 테지만 제가 한 번 더 소개를 해볼게요. 진짜 자신 있어서 소개하는 거거든요. 올리브영 안에서 인기도 많고 저도 진짜 잘 구매해서 먹고 있는 제품이에요. 슈퍼 레티놀 C인데 바이탈 뷰티에서 나온 제품이거든요. 먹는 레티놀이라고 해서 이너 뷰티 제품으로 생각을 하면 돼요. 저는 진짜 레티놀 처순이? 처돌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레티놀, 레티날, 고농축, 고영양, 기능성 제품들을 정말 정말 좋아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르는 것뿐만 아니라 먹는 것도 끌려가지고 제가 먹기 시작을 했는데 지금 두 박스 이상 비웠을 거예요. 거의 세 박스 가까이 구매를 했고 안에 레티놀뿐만 아니라 비타민 C, 비타민 A, 비타민 D, E 등등등 이너뷰티 영양소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저는 꾸준히 먹어주고 있고요. 저는 화장대 위에다 올려놓고 아침에 화장하기 전에 한두 포씩 꼭 먹어주고 있어요. 진짜 꾸준히 먹어서 관리한다라는 느낌으로 제 슬로우 에이징, 안티에이징 관심이 많아서 구매해서 진짜 진짜 잘 먹고 있는 제품이고 물랑이 분들한테도 추천하고 싶은 제품이에요. 두 번째로는 이거 진짜 찐이거든요. 올리브영에서 9월 25일에 출시하자마자, 날짜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 9월 25일에 출시하자마자 올영 랭킹을 1위로 씹어먹고 거의 막 부셔버렸다고 얘기했었던 제품인데 올영 1위뿐만 아니라 요즘에 진짜 핫하게 떠오르고 있었고 저도 여러분 리뷰해본 적이 있었던 제품이거든요. 제가 2024년 뷰티 트렌드 중에 하나가 고기능성이 뜬다고 했었잖아요. 그렇게 고기능성 제품들을 쓰다 보면 사람들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는 고기능성을 조금 더 똑똑하게 쓰고 싶다. 내 얼굴이 고기능성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고기능성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는 이런 니즈가 생긴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추천하고 싶은 제품뿐만 아니라 저도 정말 잘 쓰고 있고 여러분들이 쓰고 있고 저도 쓰고 있는 고기능성에 이 시너지를 조금 더 올려줄 수 있는, 꽉 잡아줄 수 있는 제품을 오늘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저 약간 이 정도면 좀 자신 있는 거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쵸? 코스알엑스의 더 식스 펩타이드 스킨 부스터 세럼인데 제가 몇 번 보여드린 적도 있었고 잘 쓰고 있다고도 얘기를 했었는데요. 저는 처음에 펩타이드라고 해서 조금 무겁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저의 이 편견을 깨준 제품이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고 펩타이드인데 굉장히 가벼우면서도 기능 자체는 꽉 잡았다. 제가 그래서 스킨케어 0단계 꿀템으로도 소개해본 적도 있었고 저 얼마 전에 해외여행 갔을 때는 이 제품을 진짜 알차게 탈탈 들고 갔을 정도로 내 피부 자체 컨디션과 기능성을 부스팅시켜줄 수 있는 제품으로 추천드리고 싶어요. 우선 이름에서 느껴지듯이 더 식스 펩타이드라는 이 키워드에 집중을 해줘야 되는데 펩타이드가 종류별로 6가지가 함유가 되어 있어요. 다양한 펩타이드 배합으로 전체적인 피부 고민을 케어해줄 수 있는 제품이거든요. 진정, 주름, 탄력, 미백, 피부결 뿐만 아니라 모공이랑 피지도 도움을 준다고 하거든요. 전체적인 피부 컨디션을 케어해줄 수 있는 제품으로 추천드리고 싶고요. 기존의 토너나 토너 패드 사용하셨던 분들은 대신 사용을 해도 괜찮고요. 저는 화장솜에다가 묻혀가지고 결정돈을 시켜주기도 하고 화장솜에 묻혀가지고 피부 위에다가 싹 올려서 촉촉하게 부스팅을 시켜주는 용도로도 쓰고 있어요. 제형감은 토너보다는 쫀득한 워터 베이스로 앰플보다는 묽은 제형감으로 끈적이 없이 가볍게 흡수되는 워터의 쫀득 그 자체예요. 여러분 레이어링에도 무겁거나 답답한 느낌은 전혀 아니고요. 모든 피부가 사용할 수 있도록 기초 그 자체 집중을 한 게 느껴지고요. 스킨 부스터 세럼을 여러 번 쌓아주고 가볍게 앰플이나 크림을 사용해도 좋을 것 같아요.
해요. 평소 사용하는 고기능성 앰플이나 뒤에 사용하는 크림이랑도 궁합이 잘 맞을 수 있도록 제형 자체가 굉장히 워터리하다 보니까 앰플 크림, 스팟 제품이랑 같이 써도 괜찮고요. 피부 자체를 유연하게 만들어주는 제품이라서 부담 없이 누구에게나 쓸 수 있는 제형감이고 제품이에요. 꿀팁을 알려드릴까요? 실제로 이 펩타이드 성분 자체가 레티놀의 자극을 완화시켜주는데 도움을 준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몰랑이분들 레티놀이나 고기능성 제품들 쓰고 싶은데 약간 망설여진다라고 한다면 이 더식스 펩타이드를 먼저 써주고 피부 자체 컨디션도 올려주면서 유연하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다가 이제 고기능성 짱짱한 애들 쫙쫙쫙쫙 넣어주면 완전 찰떡궁합이겠죠? 꿀팁이 하나 더 있다면 요즘에 시트 마스크팩 이것저것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반적인 면 시트는 시간이 지나면 조금 건조해지잖아요. 그럴 때 요 세럼을 위에다가 가볍게 얹어주면 더 오랫동안 시트가 마르지 않고 촉촉하게 피부결 컨디션을 올려주다 보니까 이렇게 쓰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요. 평소에 토너나 토너 패드가 만족스럽지 못해서 조금 더 꼼꼼하게 스킨케어를 하고 싶은 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고요. 피부 각질이 고민이고 화장이 잘 안 먹어서 컨디션을 올려주고 싶은 분들한테도 추천드리고 싶어요. 마지막으로는 고기능성 써보고 싶은데 피부 자체가 난 너무 예민해요 하시는 분들도 부스팅 시켜줄 수 있는 제품으로 이런 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어요. 저도 마음에 들어서 이 150ml 해외여행 갈 때 낑낑거리면서 들고 갔거든요. 올리브영 세일할 때 몰랑이분들 이거는 장바구니에 같이 넣어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세 번째, 루아페 퍼퓸 바디로션 스프레이 코튼 앰버입니다. 오늘 저랑 이거 옷 깔맞춤한 것 같지 않아요? 그쵸? 오, 뭐야 이거 너무 이쁜데? 유후! 여러분 제가 진짜 신박한 제품 가지고 왔어요. 바디 스프레이거든요. 우리가 샤워하고 나오면 바디 로션을 바르거나 바디 오일을 바르거나 몸에다가 보습을 꼭 해주잖아요. 근데 저희 오빠는 그 바르는 게 귀찮은가 봐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이게 스프레이 타입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올리브영을 진짜 열심히 찾았는데 그때 마침 눈에 띈 게 요 바디 로션의 스프레이 코튼 앰버였어요. 용량도 큰데 스프레이 타입이라서 샤워하고 나와서 그냥 얘를 뿌려만 주면 돼. 등에다가도 쓱쓱쓱쓱 뿌려주고 팔, 겨드랑이, 뭐 사타구 이런 데도 그냥 가볍게만 뿌려주면 끝나는 제품이거든요. 쓰고 나면 진짜 피부 자체에 얇은 보습막을 씌운 것처럼 피부가 촉촉해지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뱀피부거나 다리에 모공 같은 거 고민이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한테 적극 추천하고 싶어요. 지금 한 통을 다 썼거든요. 산 지 지금 한 달도 채 되지도 않았고 오빠 혼자서 쓰고 있는데 오빠가 너무 마음에 들어 해가지고 이건 제가 한 통 더 살려고 지금 대기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몰랑이 분들 중에서 진짜 로션 너무 귀찮다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추천. 향도 산뜻한 비누 플로로라냐? 호불호는 거의 안 갈릴 것 같은 느낌이라서 무난하게 쓸 수 있는 제품으로 추천드릴게요. 자 여러분 다음은 좀 쏘쏘인 제품도 있어요. 다 좋을 순 없잖아요. 그쵸? 더샘의 커버 퍼펙션 컨실러 팔레트의 커버 앤 코렉트. 이게 3분할로 되어 있어서 컬러별 니즈별로 선택할 수 있어가지고 인기가 정말 많았는지 더샘에서 신상을 내줬어요. 저도 신상이 나오자마자 구매를 했거든요. 저는 기존 제품을 잘 쓰던 사람으로서 굳이 돈 주고 얘를 하나 더 구매할까요? 뭐라고 물어본다면 잘 모르겠어요. 베이지, 핑크, 그린 컬러는 활용도가 높은데 라벤더랑 노란 컬러는 엄청 손이 자주 갈 것 같진 않거든요. 저는 컬러 코렉팅에 대한 니즈가 크지 않아서인지 약간 저에게는 쏘쏘인 제품이었어요. 얘는 투쿨포스쿨의 아트클래스 스머징 트임 라이너고요. 트임 라이너라고 생각한다면 애교살을 밝혀줄 수 있는 아이보리나 베이지 컬러, 거기에 그림자 컬러를 생각을 하잖아요. 뒤트임과 옆트임을 해줄 수 있는 핑크랑 코랄 컬러를 출시를 했더라고요. 릴리바이레드의 929 아이라이너 멜로 코랄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아이라이너 컬러거든요. 그런 뒤트임을 해주는 컬러를 찾으시는 분들이라면 추천. 눈꼬리 쪽에 애교살을 스머징해줄 수 있는 브러쉬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라이너를 그려주고 스머징까지도 한 번에 된다라는 점이 기존에 섀도우가 많이 끼이고 섀도우가 조금 불편하셨던 분들이라면 훨씬 더 만족하고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한테는 써보고서는 조금 실망했었던 제품도 있는데 짜잔. 이거 이번에 저 기대 정말 많이 하고 구매를 해봤거든요. 이번에 컬러그램에서 파워퍼프걸이랑 콜라보로 출시를 했었거든요. 저는 구매해서 써봤는데 일단 장점은 컬러 팔레트의 배합이 예쁘다. 무난무난하게 발색이 되면서 가루 날림은 크게 없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제가 하는
생각했었던 단점으로는요. 파워퍼프걸의 컨셉은 알겠지만 노란과 오렌지의 활용도가 생각보다 낮다라는 점이었고요. 6호로 출시된 컬러의 이 그린색은요. 저는 제가 베이스로도 써보려고 했었고 애교살 제품으로도 써보려고 했지만 생각보다 활용도를 거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이 그린 한두 가지를 빼주고 이 파워퍼프걸의 에디션은 그대로 가져가되 안에 있는 컬러만큼은 조금 더 활용도 높게 내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마음에 아쉬움이 많이 남아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저는 오히려 이번에 출시됐었던 에뛰드의 마이 베스트 톤 아이 팔레트 최애 아이 요게 훨씬 더 낫더라고요. 채도 자체도 예쁘게 올라오다 보니까 저는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는 컬러그램보다는 에뛰드가 조금 더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뒤쪽에 있는 컬러 두 가지는 내 취향껏 바꿔 낄 수도 있다 보니까 에뛰드가 훨씬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이제 다가오는 3월 올영 쇼핑 여러분 알차게 해주시고 후기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도 무슨 하루 아랑하는 하루 되세요. 안녕! 끝!